왜 안 따죠? 에이, 실패했다. 자, 따서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마셔볼 건 롯데에서 나온 데일리 C 망고 400D 플러스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비타민 D가 10 마이크로그램인가 저거 들어가 있고요. 비타민 C 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140ml에 64kcal, 망고 청장 농축액이 1% 뭐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가격은 GS25시에서 1+1에서 1,000원에 팔더라고요. 개당 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뭐 1,000원 정도 하겠죠. 햇살 가득 비타민 D랍니다. 자, 되어 있고, 자, 망고는 어디 나라 걸까요? 왜 안 보이지? 눈이 침침해서 몰라. 자, 패스하고요. 영양성분은 당류가 16g, 당류 상당히 좋고, 물론 이제 망고 자체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망고 농축액이 1%이기 때문에 뭐 당류는 좀 높은 편이고요. 뭐 이런 요소가 다 그렇죠 뭐. 자,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비타민 C하고 D 뭐 그런 게 들어있는데, 뭐 이런 거에서 추출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연적으로 그 뭐 과일에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그러죠. 자, 맛이나 봅시다. 자, 맛은 뭐 망고액이야 뭐 달짝지근한 맛을 했는데, 망고 과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탱탱하지가 않고 좀 상당히 흐물흐물하죠. 자, 망고 시원한 느낌 뭐 그런 거 드는데, 뭐 비타민 C 뭐 그런 거 느낌 뭐까지는 모르겠고요. 그냥 마셔보기에는 그냥 망고 주스 그 정도다 그냥. 그렇다고 무슨 뭐 이렇게 탄산이나 뭐 톡 쏘는 느낌도 없고요. 뭐 간단한 느낌으로 그냥 뭐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제품이니까 그냥 뭐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뭐 시원한 거 하나 드셔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. 당류가 높긴 하지만 뭐 여름철에는 또 뭐 설탕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도 적당히 좀 하셔서 에너지 보충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하여튼 그렇게 해서 GS25시에서 1+1에 1,000원에 구입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보다는 그냥 1.5L 사서 드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